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민수기 28장에서 30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이번에는 만나 세대에게 명절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는 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에서는 1년 단위로 명절을 많이 만들고 그 명절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쉬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하고 십계명을 비롯한 제사장 나라 율법과 절기 규례들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았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기쁨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나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인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대상이 되어 2차 인구조사와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로 계수되어 정말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만나 세대들에게 2차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명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 세대들은 귀로 담았지만 만나 세대들은 마음으로 담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가만히 서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신앙 체험이 아쉽게도 출애굽 세대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나 세대들은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듣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 이야기로부터 홍해를 건넌 일,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의 제사장 나라 언약 체결과 절기 규례들까지 모든 이야기를 귀로 들으면서 교육받았습니다. 결국 만나 세대들은 직접적인 체험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기적이 담긴 명절 절기들을 그들 마음에 다 담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명령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명절의 혜택에서 소외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명령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은 지정하신 명절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 명절의 혜택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작은 선물을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라는 말씀 속에는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세 가지를 주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은 숫자만큼 모두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비와 바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먼저 주신 세 가지에 인간의 수고를 더해 얻게 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선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익은 열매들로 풍요를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자발적 헌신이 가장 품위 있는 헌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살게 하시면서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고상한 행위인 자발적 헌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실인 헌신과 서원이 가능하도록 해주십니다.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요 맹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서원을 지키는 데에는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위해 서원에 예외 규정까지 주십니다. 여성이 서원한 것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기 위해 가족들이 함께 서원할 수 있다면 더욱 아름다운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55일 민수기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의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일곱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민수기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료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민수기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의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